자, 우리 폴라리스 오피스 주주님들 매도 금지입니다. 매도 금지.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 굉장히 좋은 상승 추세 잘 이어가고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욱더 좋은 호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수익 좀 많이 보셨나요? 오전에 제가 라이브 방송 해드리면서 매수 시기 그리고 매도 시기 정확하게 좀 알려드렸는데, 현재 수익 많이 보신 분들은 한6%좀 넘게 보셨겠네요. 진짜 축하드립니다. 아침에 또 라이브 방송 영상 하나 보고 가실게요. 현재 시각 7시 58분, 월요일 오전 7시 58분 좀 지나고 있네요. 최근 들어서 아침에 라이브 방송을 정말로 좀 많이 켜드리고 있는데, 일단 오늘 제가 폴라리스 오피스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 그 이후에 대한전선 그리고 HLB 같은 다양한 종목들도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폴라리스 오피스 오늘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 주가 좀 상승을 해줄 겁니다. 장 시작하자마자 여러분들 매수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일단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 주말에도 영상을 좀 올려드렸죠. AI 관련 이슈가 좀 있었고, 챗GPT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또 찌라시 내용들, 그리고 무엇보다 수급 자체가 굉장히 커지는 모습이 관찰이 됐다. 장 막판에, 저번 장 막판에 관찰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폴라리스 오피스 장 시작하자마자 매수를 하는 걸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도 오늘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제가 9시부터 실시간 매매하는 것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매매 진행하고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도 알려드릴 겁니다. 문자로도 계속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시간 안 되시는 분들은 문자도 받아보시고, 자, 그러면 폴라리스 오피스 어떤 이슈가 주말에 또 있었는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AI 관련주, 특히나 이 챗GPT 관련해서 굉장히, 자, 제가 장 시작하자마자 매수하셔야 된다고 밑꼬리를 살짝 오늘 좀 달긴 했지만 수익 전환 결국 했고, 수익 잘 보신 분들은 6% 정도 수익 얻으셨을 겁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진짜 축하드리고 문자도 보내드렸습니다. 자, 오늘 폴라리스 오피스 제가 전망도 제대로 알려드릴 거고요. 이번에도 어디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해서 수익을 얻어야 할지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내용 시작하기 전에 저랑 같이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 제가 계속해서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매수 그리고 매도 시점 꾸준히 문자로 보내드 드리고 있는데, 그냥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꾸준히 저랑 같이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제 개인 전화번호 이렇게 오픈을 해뒀고요. 매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매수 그리고 매도 시점 라이브 방송으로도 알려드리고 있고, 문자로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무료로만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상단에 나와 있는 개인 전화번호로 폴라 혹은 그냥 폴라리스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매수 혹은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에 한 번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꾸준히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셔서 좋은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같이 꾸준히 매매하시던 분들은 아시겠죠? 제가 그래도 꾸준히 시장에서 상위 1% 안쪽으로는 꾸준히 들어가고 있고, 자, 4월 30일 기준으로도 제가 1%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이번 5월달 기준으로도 제가 아직 1%는 아니지만 2% 안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서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단에 개인 전화번호 오픈해뒀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로 폴라 혹은 폴라리스라고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매수 혹은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에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한 통씩 보내드리겠습니다. 무료로만 도움을 드리는 차원에서 무료로만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서 수익 많이 내시길 바래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타점 처음에 줬을 때가 4월 11일 그리고 5월 3일이었습니다. 자, 차트로 한번 위치를 좀 보자면 이 구간과 그리고 이 구간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수익 많이 보신 분들은 80% 이상이 좀 이번에 보셨을 텐데 진짜 축하드리고, 오늘도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도 6% 정도 단기 수익 얻으셨겠네요. 진짜로 축하드리고,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필요한 거 있으셔도 문자 혹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전망에 대해서 바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가 엄청난 상승 추세를 형성해주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전망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바로 AI 관련 섹터에 엄청난 호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챗GPT가 또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AI 시장에 엄청난 돌풍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폴라리스 오피스가 발빠른 대응해 주면서 폴라리스 오피스에 챗GPT 또 적용을 해 주면서 호재를 또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한 흐름으로 이번에 폴라리스 오피스 어떻게 됐나요? 작년 대비 무려 매출액이 587.5%가 넘는 증가를 보여줬습니다.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증가예요. 엄청나게 빠른 대응이 이어가면서 시장에서의 입지를 현재 굉장히 잘 넓혀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폴라리스 그룹 자체가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하지만 AI 테마 자체가 한번 상승세를 보여주면 시가총액이 어떻게 수십 배는 상승하는 거 아시죠? 제주반도체만 하더라도 올해 들어와서는 10배가 넘는 어마무시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많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게다가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가
PC용 서비스를 떠나서 스마트폰 시장까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계열사도 그리고 계속해서 확장을 해주고 있는 상태죠. 폴라리스 그룹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폴라리스 AI가 굉장히 큰 성장폭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 역시나 대장주인 폴라리스 오피스도 큰 상승을 보여줄 게 분명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전망 자체가 너무 좋은 상태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 챗 GPT가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렇게까지 큰 영향이 있는 거냐, 하나하나 제가 전망까지 다 뜯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챗 GPT까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저는 챗 GPT 유료 모델까지 쓰면서 구독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챗 GPT가 어떤 거냐, 제가 이렇게 폴라리스 오피스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질문을 하면 이렇게 인식을 한 후에 하나하나 다 답변을 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AI 자체가 웹서핑을 하면서 또 여러 지식들을 다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저에게 빠르게 이렇게 답변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자 어떤 식으로 답변이 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폴라리스 오피스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했더니 폴라리스 오피스는 다양한 플랫폼에서 사용 가능한 오피스 소프트웨어 제품군으로 문서 작성,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PDF 작업 등을 지원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면서 주요 특징들을 하나하나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멀티 플랫폼부터 뭐 파일 호환성, 클라우드 연동, 협업 기능, 보안, 그리고 AI 기능까지 다 말해주고 있어요. AI 기능이란 것은 오늘 말씀드릴 건데 이 폴라리스 오피스가 챗 GPT를 적용해서 업그레이드한 걸 말하고 있는 거겠죠. 실시간 내용까지 전부 다 입력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알려주는 거예요. 챗 GPT는 이러한 AI를 활용해서 인공지능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을 전부 다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챗봇입니다. 챗봇. 다양한 답변이 가능하고 심지어 전문적인 이 지식도 충분히 답변이 가능하다. 안 그래도 성능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업그레이드 됐죠. 더욱더 큰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원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면 그림도 그려주고 여러 논문들, 자료들을 만들어주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출판업계가 난리가 났죠. 진짜 일자리를 전부 다 뺏기겠다라는 그런 것도 나왔어요. 그 정도로 어마무시한 영향력을 현대 이미 우리가 사는 사회, 현실에 주고 있다.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로 발전을 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난이도로 뽑히고 있는 이 의사면허 시험도 가볍게 통과를 했고요. 한의사 국가시험도 가볍게 통과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직 의사들도 챗 GPT의 답변이 더 기존 의사들보다 더욱더 낫다, 더욱더 전문적이고 낫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그 정도 상태인 거예요. 자, 이 기사가 올라온 날짜가 2023년 5월 3일인데 지금 딱 1년 지났죠. 최근 들어선 더욱더 어마무시한 발전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들어선 어느 정도냐, 사람의 엑스레이나 아니면 뭐 CT 사진만 보여줘도 이 사람이 어느 부분이 아픈지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는지도 전부 다 알려주고 있어요. 이게 의료산업에서도 기존에 가능하긴 했지만 수십억이 드는 굉장히 높은 자금을 요구하는 그런 작업이었는데 이제는 이 챗 GPT를 사용하면 월 29,000원에 29,000원 내고 다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만큼 이제 전문적인 분야에서 챗 GPT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존재가 됐다. 그러한 존재가 된 게 현재 폴라리스 오피스의 삽입이 된 거라고요. 중고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의 문제부터 대학생들의 과제, 논문까지 전부 다 해결을 해주고 이제는 변호사, 판사, 의사들의 직업까지 대체가 가능하다. 어마무시한 발전 속도를 현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챗 GPT를 적용해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폴라리스 오피스인 거고요. 전망 자체가 너무나 좋다. 무조건적인 어마무시한 상승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폴라리스 자체가. 자, AI 산업은 계속해서 발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까지 왔냐, 돈과 기술을 빨아들이는 AI 블랙홀이라는 단어까지 있을 정도인 거예요. 너무 심해서 규제까지 걸어야 하나라는 말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좋은 종목들 제가 계속해서 소개시켜드리고 그리고 어디서 매수하고 매도를 해야 할지도 꾸준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굉장히 열심히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요. 매일매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꾸준히 매매하시던 분들은 아시죠? 제가 그래도 꾸준히 시장에서 상위 1% 안쪽으로는 수익률로 계속 들어가고 있고 이번 달도 아직 1%는 아니지만 2% 안쪽으로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매매하면서 1% 안쪽으로 들어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냥 무료로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폴라리스 오피스가 굉장히 이번에 좋은 찬스인 것 같아서 제가 무료로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제 개인 전화번호를 따로 오픈을 해뒀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폴라
폴라 혹은 폴라리스라고 문자 써서 남겨주시면 제가 매수 혹은 매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에 이렇게 매수 시점하고 매도 시점 문자로 한 통씩 보내드리겠습니다. 라이브 방송도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라이브 방송을 한 것처럼 계속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아까 제가 영상 보여드렸죠.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서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시간으로 받는 여러 찌라시 내용들도 계속해서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시길 바라고, 제가 이번에도 폴라리스 오피스의 챗GPT 연동하겠다는 소식 굉장히 빨리 알려드렸죠. 이런 소식들 굉장히 빠르게 알려드릴 거고, 혹시라도 우리 주주님들 필요하신 거나 아니면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문자나 혹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자주 뵙겠습니다. 앞으로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